세타는 아주 간단하게 사운드 컬러를 제어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타의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타를 사용 시 단일 멀티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값을 줘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Add Source에서 New Envelope Follower를 생성합니다. Envelope Follower를 상하 좌우로 드래그하여 Attack과 Release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점을 드라이브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엠벨프 팔로워에 따라 드라이브 값이 작동합니다. 원하는 동작 범위를 세팅하면 인풋에 따라 큰 레벨일 때는 더 많은 드라이브를, 작은 레벨일 때는 적은 드라이브를 표현하게 되면서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값을 준 것과 envelope follower를 이용하여 드라이브 값을 준 것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envelope follower에 따라 동작했을 때 더 타협감이 생기고 사운드의 릴리즈가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에도 연동이 가능하여 훨씬 더 동작감 있고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턴의 기능 중 제가 좋아하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적용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